아니 우리 아내 집에 있으니까 웃긴 여자네. 그래도 이게 또 갑자기 또 잘 되고 이러면 막 새벽에 문자 그래, 보내고 이런 그냥 뭐 그럴 수 있죠. 너 욕잖아요. 잔이라고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. 많이 보내보셨나 봐요. 저 저장이 돼 있어요. 버튼만 누르면 그게 가요. 잔이라고. 네. 그래서 그래서 날라갔죠. 네. 날라가서 한 시간을 기다리고 두 시간을 기다려도 아. 너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. 아. 시간이 아. 막 다 해는 다 지고 막 학교도 아. 닫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고. 제가 또 몇 달이 건너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. 얘 요즘 잘 살고 있냐 그랬더니 저랑 이제 헤어지고 만난 분하고 이제 응.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어땠어요 기분이? 술 먹었어요. 옛날에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여자도 있고 아들도 있다고 하니까 되게 아 뭔가 모를 상실감과 뭐 그럴 수 있죠. 예, 네. 그 친구한테 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그럼요. 영상 편지 해도 돼요? 그럼요. 네. 용룡아, 너 그때 학생회관 앞에 나왔니? 저기 용룡이라 그러면 혹시 너무 누군지 그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. 아, 그럴까? 하지 말까? 자꾸 뒤에서 저 부르는 것 같아. 저는 용룡이에요? 아, 별명 용룡이래요? 그러면 괜찮아요. 그럼 용룡 하세요. 용자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. 그래, 너 그때 나왔니? 나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방송 끝나자마자 갔는데 네가 없어가지고 좀 슬펐는데 나중에 네 소식을 듣고 나서 이해를 했어. 너가 항상 나를 응원했듯이 너가 봤을 때 항상 부끄럽지 않은 멋진 방송인이 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줘. 고마워. 야, 아름답다. 아름답습니다. 근데요, 왠지 용룡 씨 나갔을 것 같지 않아요? 그 장소로? 제가 볼 때는 그 나가수가 생방이잖아요. 네. 분명히 그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. 왜냐면 4년 동안에 깊이 사랑한 관계니까.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로는 네. 사모님 태우고 아기 태우고 그 앞을 싹 지나가 봤을 거예요. 차를 타고. 아 오늘 뭐 신촌에서 뭐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서. 네. 예, 그랬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거. 이기용 씨는 지금 이 순간에 얘기 들으면서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? 저는 근데 이렇게 은지 씨처럼 예쁜 좀 이야기보다는 소개팅을 받았는데 남자분께서 너무 유쾌하시고 너무 재밌으시고 괜찮은 거예요. 네. 한창 이렇게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네. 화장실을 가려고 이게 나가는데 제 육덕한 그 엉덩이를 거기 있는 술잔이나 덮치고 나갔어요. 야, 첫 만남에서 네, 악어처럼 뭔가 네 악어처럼 남자분께서 어우 걱정하시지 말고 다녀오시라고 아 괜찮으시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남자분이 없어. 어머 아이고 어머 진짜로요? 아, 네. 슬프다. 먼저 간 거예요 그냥?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. 네. 죄송한데 어디시냐고. 어 착해. 착해요. 남자분한테 문자가 딱 한마디 왔어요. 뭐라고요? 스트라이크. 어머 뭐라고? 너 눈이 뭐라고? 스트라이크? 무슨 소리예요 이게? 제가 엉덩이로 다 치고 나가니까 아 볼링 스트라이크처럼 다 엎었다? 네 스트라이크 그리고 끝? 계산을 끝? 계산을 하고 갔어요? 제가 했지. 우와! 진짜 여러분 좀 진정하시고요. 예, 예. 진짜 싫어요. 진짜 싫어요. 진정해요. 진정해요. 이름을 공개해버려요. 진짜. 이름을 공개해버려요. 제이 피가 한마디 하실래요? 그친구 같아. 해요 한마디. 해요 한마디. 그래. 너 그냥 그렇게 살지 마. 그렇게 살지 마. 어? 오케이. 리듬이 있네. 너 그렇게 살지 마. 이런 스타일 좋아하나 봐요? 네, 약간... 넌 아웃이야라고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. 네. 넌 아웃이야. 여기 아웃이야. 넌 아웃이야. 어, 정말 특이하지 마. 박신혜 형은 뭐 이렇게 기억나는 예전 남자친구 있을 것 같아 사랑. 대학생 때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대학생 때 소개팅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. 네.
해볼 수